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사중국학원 종로캠퍼스 김성엽 강사입니다. 얼마 전에 즉 3월 15일에 한양대학교 에세이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015년 입시에서는 입시 경향이 많이 바뀌면서 에세이를 중점으로 보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기존에 보던 외대도 있고 그리고 중앙대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새롭게 추가된 한양대와 이 동국대 시험에 가장 많은 학생들의 어떤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한양대가 처음으로 3월 15일 인터넷을 통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 한양대 하면 가장 좋은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문대 합격을 위한 길을 제시하고자 저희가 이런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요. 오늘 수업은요. 간단하게 2부로 나눠서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먼저 제시문 나왔던 거 그리고 어떻게 써라 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학원에 저희 학원에 왕인희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문장을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토요일날 있었던 문제지를 보시면요. 아마 그때 시험을 봤던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못 봤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위에도 시험에도 또한 빙 안자오 야오치오 조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짧은 글을 읽고 빙 안자오 야오치오 요구사항에 맞춰서 조원 장문을 해라 라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거는 정말 간단한 주제였어요. 지구온난화. 그쵸. 너무도 많이 이야기하는 그 주제인데 먼저 나온 문장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상午 我们在一个岛登陆 황우的破烂대전 领队告诉我们 由于冰融化后 土地上升快于海平面 所以现在脚下的土地 曾经是海라고되어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7월 31일 오전에 우리는 한 섬에 登陆하면 우리나라 등록이지 말고 상륙한거죠. 한 섬에 올랐다. 그리고 황무는 우리나라도 황무지란 말 쓰죠. 그렇죠? 그래서 황무와 정말 황폐에 있는 폴라데르트라는 섬에 올랐는데요. 링두이가오소마 링두이란 건요. 우리를 데리고 왔던 안내자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안내원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여위 뭐 때문에 빙롱화호 얼음이 롱화란 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녹아버린 다음에 도디상성 콰유 이런 비교구문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디 토지가 상성 올라가는 상승하는 속도가 콰유 뭐보다 빨라요? 하이핑면 지구온난화 가장 기본적인 단어죠. 하이핑면 뭐죠? 우리나라 말로는 해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어는 하이핑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수면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짜오시아 이 섬 기슭이죠. 섬 기슭의 도디 땅은 청징시 하이 예전에는 바다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听到这里 不知道为什么突然觉得很难过全球变暖浮冰融化北极熊只能跑到大陆上来没有海水就很难捕到海豹所以北极熊成了人迹挨饿一族那我的죠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不知道为什么 왠지 모르겠지만 突然觉得 갑자기 很难过 괴로워졌어요 마음이 아파 全球变暖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浮冰 또는 이 얼음 있죠? 이 빙하가 融화, 녹아버려요. 그래서 베지시옹, 북극곰이 只能 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跑到 大陆上来 북극 대륙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원래 북극은 북극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没有海水 바닷물도 없어서 就很难捕到 捕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잡다는 거죠. 그렇죠? 바다 표범도 잡기가 어려워졌어요. 所以 베지시옹 成了一族 어떠든 족이 됐다. 어떤 무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러는 참는 거죠. 그리고 찌는 배고픔 기아할 때 기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찌어 하면 한국어는 기아입니다. 그렇죠. 기아 체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도 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픔과 굶주림을 참아야 하는 그런 부류가 돼버렸다. 북극곰도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后来在一个小土丘上看到了北极熊很吓人 拿着枪的领队脸色都变了，索性没有用到枪，我们于是又原路返回。 그래서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이 구릉에서
칸다오 봤어 벌려 북극곰을 봤어요. 그런데 건시아에는 아유 깜짝이야 놀라있겠죠? 그래서 나르창 어우 총을 들고 있던 이 안내원이 렌서도 변 안색이 확 바뀌었겠죠 놀래서 수어싱 아유 그런데도 다행히게 매우 용다오창 총까지는 사용 안 해도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위시 우리는 그래서 요 유엔로 파호에 갔던 길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科学家皮尔说他七年前来过这里现在冰川的位置退后了很多他很难过有两分钟我们坐在蓝色的冰川上没人讲话听得到融水流动气泡破裂的声音我们录下了冰川的声音后来又录下了被冰凉的声音到底죠그래서요 과학자인 피리 말했어요. 그가 7년 전에 라이보절 이곳에 와봤었어요. 현재는 빙창 웨이즈 퇴허러 헌도 그죠? 이 빙하의 위치가 뒤로 확 밀려난 거예요. 다 헌난고 어유 괴로워. 그리고 요 2분 2분 있다가 오면 쪼자 란서더 빙천샤 아 푸른색의 이 빙하 위에 올라앉았죠? 메어런 장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팅더다 들을 수 있었죠? 바로 롱쇠 류동 그 얼음이 녹아서 막 흐르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치파 거품 같은 게 폴에 막 깨지는 보글보글보글보글하는 그런 소리 있죠? 그런 소리를 팅더다 들을 수 있었다. 오마르 루시아라 녹음했죠? 이 빙하의 소리를 녹음하고 그리고 또 루시아라 베빙양 이 북극의 얼음 얼어있는 바다의 소리를 녹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悬崖上的冰川融水流进海里水面上 岩石和淡水不同的颜色有明显的交界很美却让人心痛很多很多鸟站在悬崖上飞在空中不停地叫正希望人类都能听得到它们的声音 마지막에 자신의 바람을 담고 있죠. 그래서 悬崖上 이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빙川 빙하가 빙하의 롱쉬, 녹는 물이, 녹은 물이 류진 하이리, 바다 속으로 흘러들어가자 수면상 수면에 있는 연쇠, 이 소금물과 단수의 담수가 담수의 부통도 연서 각기 다른 색깔이 요 명신의 짜오제 분명히 짜오제는 서로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죠. 서로 딱 인접해 서로 갈리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험매,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랑은 신통,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헌토헌토니어 정말 많은 새들이 짠자이 쉐냐샤 바로 이 언덕 위에 이 절벽 위에 서서 페이자이 그리고 콩중 하늘을 날면서 뽀딩더지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전시황 정말로 바래요. 우리 인류가 또너무 팅더다오 타만더 샹인 그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들을 수 있기를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시문이 지어지고 아래 주제가 나옵니다.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요. 请以地球变暖为主题写一篇文章要求讲述自己的亲身经历让你感觉到地球暖化的事件或相关经验并对在日常生活中为了防止地球继续变暖以及保护环境应该从什么方面着手提出自己的见解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먼저 제시문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외대의 경우는 더 짧은 한국어로 이렇게 제시문이 나와 있고 그 방향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해줄 수 있겠지만 한대 문제 같은 경우 한양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어떤 산문 계열의 글들을 주고 그리고 다시 아래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구의 변화 온난화를 웨이조티 주제로 삼아서 문장을 쓸 것 그리고 뭘 요구해요? 바로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장수 你自己的亲身经历 네가 직접 경험한 거 단순한 그래서 무조건 암기만 해서 그냥 뭐 어떤 대의적인 어떤 큰 것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경험한 게 뭐니 그리고 너로 하여금 지구온난화가 온난화를 느끼겠다는 사건이나 어떤 관련된 경험들을 중심으로 좀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쵸? 应该从什么 方面着手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서 왕 선생님께서 왕 아우씨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各位同学们大家好，我是时事汉语学院中路分院的负责 SA 考试的老师，我姓王，叫王一宁。今天呢，由我来给大家简单的讲解一下这次星期六的时候汉阳大学出的这个模拟考试。这次模拟考试呢，出的内容呢。 哎，老师看到之后非常欣慰，因为他的内容并不是很难，也是大家都知道的啊。我们同学们每天都在电视新闻中听过的内容，什么呢？就是地球变暖的问题。那地球变暖的问题，当我们看到这个问题之后呢，先不要太开心，因为它有点太简单了。所以呢，大家一定要写出自己的特点。如果大家千篇一律的写的都是一样的话呢，当然就 分不出谁高谁低，对吧？哎，所以我们一定要好好的读题，因为从题目当中我们可以构思我们要写的内容。所以首先大家看一下，我们重新再来读一遍这个题目啊。刚才金老师已经为大家读过一遍了，我们来看一下啊。请以地球变暖为主题，所以通过这儿我们知道了这篇文这次我们要写的文章呢是跟环境有关系的，对吧？哎，为主题写一篇文章，要求哎在这儿的这个要求就非常重要，为什么呢？ 他先说的是要求写你的亲身经历，好多同学在写一般社会问题的时候呢，先不会考虑到自己的亲身经历，一般我们考虑社会问题是会从背景啊这些方面，哎，历史的背景啊这些方面来考虑。但是今天要大家先写自己的亲身经历，什么样的呢？就是你感觉到这个地球变暖的这个事件或者是相应的经验。好了啊，等一下，老师。 好了啊，我们继续来看啊，是你自己的感受到地球暖化的事件或者是相亲经验啊，相关经验呢其实很简单，大家也不用故意的啊。为了这是一次考试，所以写一些跟你们没关系的一些大的事件，就是感受到的。那地球变暖，大家感受到最简单的事情是什么呀？就是2013年冬天的季节怎么样啊？冬天不太冷，对吧？哎，这样都是一些暖化的事件，所以考试的时候大家也不用无谓的有一些紧张。接下来。 来看，并对于日常生活中为了防止地球继续变暖以及保护环境，大家看到了吧？在这里除了地球变暖以外，还有保护环境，这两点是我们一会儿考试要解决的问题。应该从什么方面着手提出自己的见解？那什么叫做提出自己的见解呢？很简单，就是我们 SA 考试当中最后每一次最后的部分一定要写的什么呀？就是什么呀？解决方法。 好了，基本构思结束之后呢，我们就一起来看一下老师为大家写的一份标准答案啊。好了，我们一起来看一下，刚才说到了亲身经历，对吧？哎，那我们就写两个亲身经历，非常巧合的是什么呀？老师在前几天啊，老师早上每天都有看新闻的这样的习惯，看到了腾讯新闻网页中的一组相片啊，刚巧在上个月看到了一组相片集。 这组哎，擦肩集对吧？哎，相片集是出现在腾讯新闻网页当中的，因为这是论述性的问题。当我们提到这个论点的时候，当然了，如果能提到这个论点是从哪里出来的，这个论据如果说出来的话呢，最好了。所以我们说是腾讯新闻网页当中的啊，这个可以找到的，是一组相片。 第一眼看到时啊，第一眼看到时没有看清楚，我还以为相片中拍到的是一张。 什么呀？模仿北极熊的样子，这里人工制作的地毯。但是呢，仔细看了一眼之后，老师写了自己的感受，怎么样啊？心突然抽了一下，怎么样？卡斯马帕索哟，有一种酸酸的感觉，非常不好的感觉。为什么呢？我们一起来看一下啊，我们继续来看啊。 那这张照片当中的到底是不是一张地毯呢？因为那并不是一张地毯，而是一只真的北极熊。可为什么老师看的时候感觉它是地毯了呢？因为它已经死了。之所以是因为老师用了一个简单的语法啊，之所以它看起来像一张地毯，原因是可以用的不为哦，哎，地球变暖情况的加剧。 在这里出现老师用了一个词，叫做什么什么情况的加剧，情况严重的意思。然后冰川融化，那这样冰川融化这样的词，大家可能平时不太了解，但是在刚才的题目当中已经出现了，我们写一遍也可以。
利用这个自然资源，对吧？不能浪费。所以呢，浪费自然资源就是什么呀？自私的，是错的。但是呢，今天自然，对吧？自然界怎么样了？用了他自己的方法。我们说自然界也是有生命的，对吧？来怎么样惩罚我们人类？因为我们做错了。但是接下来这句话是我们常常，哎，大家常常听到的啊。不管是韩国还是在中国，这句话大家应该都不是陌生。什么呢？哎，地球怎么样？只有一个，地球是我们人类共同的唯一的家园。爱护我们的地球就等于爱护自己。那中国人常常这样说啊，地球就是谁呀？我们的母亲。那母亲生病的话，我们也应该伤心，对吧？哎，所以为了我们自己的母亲，我们应该爱护自己的地球。那像这样的句子的话呢，大家可以怎么样，随便来写，对吧？哎，但是要写出自己的感受。接下来呢，就到了我们最重要的部分了，也是题目当中提到的，要写出你自己的观点和你的解决方法。接下来看一下解决方法，我们一般从几个方面来考虑一下呢？好了，一起来看一下解决方法。那解决方法呢，一般考虑的时候，哎，大家就从三个方面来考虑啊。第一，要从自己，对吧？从我们个人自己的方面来考虑。自己考虑完了之后，要考虑什么呀？我们说的是，这是社会现象的话呢，就从社会上来考虑。哎，社会呢，我们有的时候社会不会做出反应的话，我们要考虑的是什么呀？政府。因为好多人为做不了的呢，政府他们出台一些法律法规之后呢，都会防止这种现象继续恶化下去。所以我们要写政府。政府之后呢，还有最后是什么呀？我们说现在什么的力量很强大呀？我们说是新闻，对吧？哎，新闻媒体他们的力气也是很强大的。在 SAT 考试当中啊，出现的任何一个社会热点问题，我们在写解决方法的时候，同学们一定要从这三方面来考虑啊。除了新闻媒体之外，就是政府，哎，还有就是我们自己。那接下来看一下啊，老师用了哪些句子来说啊。首先，为了防止哎再发生这样的北极熊这样的惨剧，我们人类首先哎，大家记住。所有的环境保护当中，我们一定要记住这句话，要树立怎么样的意识呀？正确的环保意识啊，我们有正确的环保意识，把这句话背下来啊。接下来写了解决方法，第一个，那方法一定不是只有一个，那两三个、四五个的时候都有，那我们要学会用一些联系的词，比如说这里老师用到的什么呀？首先、其次、再次。最后，对吧？这样的词，还有的同学呢说，老师这样的词我不太熟悉。那么简单来说，用哪一个呀？哎，就是这个，第一呀、啊，第二，对吧？哎，这就可以了。那老师在这里用的是什么呀？首先啊，我们一起来看一下，首先什么呀？自己的感受，从小事做起。哎，小的事情大家常常不注意，但是呢，做得多的话呢，也会改变，对吧？所以说，从小事做起，从我做起。因为这个文章说了，要把我联系在一起，对吧？所以从小事做起，从我做起。比如说，拒绝干什么呀？使用一次性的用品，如木质的筷子和纸杯等。那老师来到韩国之后，就感受到了这个问题啊。大家呢，因为上班很忙，都会用这个木质的筷子。对吧？哎，特别是什么呀？韩国的咖啡文化，对吧？大家都喝咖啡，一天两三杯的话，哎，这个纸杯呀也是不行的，对吧？哎，所以大家不是我们只写作文，大家也要什么呀？以后用自己的杯子，用自己的筷子，就不要再产生这样的什么呀浪费资源的现象。哎，好了，第一点说完了之后，第二点，老师刚才说了。如果社会上解决不了的话呢，我们政府就来解决啊。政府要怎么样来解决呢？政府当然是树立法律法规，对吧？比如说健全。那相信这方面的法律法规呢，不是完全没有的，应该还是有的。所以呢，哎，还是会出现不好情况的原因是它不够什么完整。所以在这里老师用的词是健全法律法规。怎么样呢？来规范一些怎么样的企业呢？我们知道很多工厂和企业，他们是什么呀？会排放一些污水废气，对吧？哎，我们来看一下，来规范一些不法的企业。接下来就解释一下啊，这个不法的企业。老师举了一个例子，还是说了这句话，在新闻报道当中啊，
什么呀？某些不法企业怎么样啊？他们会随意的排放污水和废气，这样的事件怎么样？老师用了一个成语，说什么呀？屡见不鲜，什么意思？哎，太常常能见到这样的情况了啊！屡见不鲜，常常见。哎，第一个、第二个说完了，政府也解决完了之后，第三个刚才说到的，对吧？新闻媒体，新闻媒体，大家把这句话背下来最好了。要发挥他们的什么作用啊？我们说新闻媒体是有正确的导向作用。哎，因为大家都知道，天天看电视，对吧？哎，天天听新闻，新闻媒体常常宣传，对吧？哎，介绍的，我们听得多了，自然也就当真了，也就跟着他去做了，对吧？哎，那他们能做到的是什么呢？就是有的人他没有正确的什么呀环保意识，那新闻媒体可以帮助他们树立正确的环保意识。哎，接下来老师还写了几点，大家仅供参考。哎，都是我们常见的，比如说，哎，植树造林呢，还有什么呀，少一点使用化学物品，对吧？哎，大家都知道化学物品呢，哎，这个环境污染是很严重的啊。接下来大家最常常见的什么呀？交通工具的问题，什么呀？少开私家车，对吧？多多使用交通工具，公共交通工具，这样呢，减少什么呀？汽车尾气的排放，哎，环境问题呢，可能就能得到解决。以上呢，是我们的解决方法。接下来呢，文章如果就这样结束的话呢，看起来有点虎头蛇尾的感觉。什么叫做虎头蛇尾呢？就是前面太丰富了，太大了，下面后面有个什么，好像蛇的尾巴一样，这样的感觉有点奇怪。所以尾部呢，我们也要什么呀，写一些自己的感受，然后完整的前，我们说这叫做什么呀，文章要什么呀，前后怎么样啊，前后呼应，对吧？哎，呼应起来了，不虎头蛇尾，这个文章就算结束了啊。来看一下最后一部分，好了，来看一下啊，最后总结我的期望是什么啊？当然了，老师已经不是高中生，对吧？哎，但是呢，这是为大家来写的模范答案，所以我们说，作为一名高中生，怎么样啊？可能可以做的事情呢还不是很多，所以大家不要感觉麻烦，做的事情不多，但是我还是想要发挥我的一点点的力气，对吧？哎，来发挥一些我的能力力气，怎么样啊？哎，中国有句话叫做星星之火可以燎原，这是谁说的呀？哎，是谁呀？毛泽东说的，对吧？哎，毛泽东，毛主席说的一句话叫做星星之火可以燎原，就是小小的点点的火光加在一起的话也能变成大火，对吧？哎，也就是说人人呢都尽自己一点微薄小小的力气，不要让那只，我们呼应到前面什么呀，北极熊怎么样白白的牺牲，对吧？哎，他死的话呢应该为人们敲响警钟，对吧？哎，我们应该通过这个好像有钟响了灯的一声，对吧？哎，我们知道了我们做错了，结果我们要说我们要怎么样爱护我们的家园，防止这样的情况再次出现，再次发生。哎，好了啊，那我们的课呢今天就到这里，老师简单的呢分析了一下这次汉阳大学的考试，对吧？哎，希望大家呢最后考试可以成功啊。好了，就到这里，好了，再见。